네, 출발 증시여당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김민수 대표 연결해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올해 거래수로 오늘까지 나흘 남았네요. 이제 12월장 끝나고 나면 1월에 뵙게 될 테고 1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연말로 가면서 사실 기업들의 전반적인 추정치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는 또 좀 다를 텐데 4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뭐, 빨간 모자 쓰고 하고 싶었는데, 네. 수소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빨간 코라도 만들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쉬운 대로 빨간 속옷이라도. 그러시면 네. 다행이죠. 잠시만요. 네,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뭐, 오늘은 계좌에, 그래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네. 선물을 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4분기 관련돼서 이제 상장사들 실적이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 변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대표적인 실적의 동향들은 한국의 수출과도 같이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수출의 동향들 같이 확인하고 또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최근에 한국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12월 달 10일까지는 상당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한 두 자리 숫자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본격적으로 수출 회복 국면이 가나 싶다가 20일까지 또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일평균 한 4.5%대로 좀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그 중심에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이쪽이 26%대 38%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IT 쪽에 대한 수출 동향은 나쁘지 않다. 게다가 자동차는 조금 좀 흔들립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현대기아차 판매 동향을 봐도 좀 부진한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약간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쪽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죠. 근데 의외로 또 석유 제품 쪽도 한 50%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명암이 좀 갈릴 것이다. 라는 쪽에서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동향들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국 수출 동향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의 제조업 PMI 관련된 쪽은 상당히 의미 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어떤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은 일단 중국 쪽에 대한 어떤 PMI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출 쪽이 조금 부진하고 코로나19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PMI 지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기업들에 대한 실적의 자신감은 계속 돋보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으로 가게 되면은 기업들마다 그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 전망은 조금 낮아지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4분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 약간 11월 달 때부터는 이제 4분기 실적을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데 상당히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4분기도 연장될 거야 라는 분위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거기다 이제 수출도 괜찮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분위기는 영업이익이 한 33조 원대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 167곳을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이 조금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6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봤었는데 하지만 이제 추정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이만큼까지 좋을 거로 생각했다가 잠깐만 다시 계산해보니까 조금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가장 또 타격을 받는 섹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커졌다라는 쪽이고요. 게다가 말씀하셨던 이제 4분기는 전통적으로 실적에 대한 비수기 아니면 변동성이 큰 시기입니다. 한 이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예리치 못했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또 깎아먹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는 수출은 잘 되는데 워낙 강세 때문에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달 전 대비해서 또 실적 눈높이가 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그립으로만 표시하게 되면은 네. 한 세 달 전부터는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모두 다 보여줬다가 지금 이제 현재 국면 쪽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 약간 좀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은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그런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온다는 부분들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시장에서는 유동성이죠. 이와 함께 내년은 좀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떤 기업 실적들이죠. 이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은 크게 떨어지진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4분기는 이제 뭐 일회성 비용들 털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도 이제 약간씩 추정치가 하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안하더라도 사실 올해는 뭐 또 그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지금 이제 그림을 봐도 그러한데 기업별로는 어떤지를 좀 볼게요. 주요 기업별로 실적 점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뭐 숫자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지난 분기와 같이 비교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분기도 같이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작년 동기가 워낙 작년 4분기가 여러 가지 비용 처리하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아마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여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조는 이 정도 흐름들, 지금 삼성전자부터 현대자동차까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지난 3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10조 원대가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비메모리 쪽에서 선전을 많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항상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그럴 기회성이 좀 높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규모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합니다. 작년에 ESS 관련된 또 화재 쪽에서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다가 올해는 그거 다 정리가 되고 빠르게 또 정상화가 되는 모습들과 확대되는 모습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함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성장세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도 이어간다라는 쪽인데 어떤 성장세는 이어가는데 주가는 좀 밸류 측면 쪽에서 좀 비쌌다라는 쪽에서 반응을 안 했다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여전히 성장한다 그렇게 되면 또 반응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원택트 쪽이 아니라 그냥 실적의 성장주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현대차는 생각보다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아마 지금 환율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11월달부터 12월달 들어오면서 판매 흐름을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주춤해졌죠. 해외 쪽에서 판매가 생각보다 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판매 흐름들이 생각보다 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쭉 이제 주요 네. 기업들 실적도 좀 봐주셨는데 4분기 네. 실적에서 좀 특징적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분들 워낙 작년 4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랑 같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LG 상사로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 SDI 이런 쪽도 크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화학업체 쪽에서 금호석유라든가 대한유화 이쪽도 업황 호전 상당히 빠르게 이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S-OIL까지 석유화학 쪽 이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또 큰 이슈가 됐던 LG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은 원래 항상 LG전자는 항상 상고하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크게 꺾이진 않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에 반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진 머트리얼즈도 어떤 큰 폭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걸로 기대하는 종목이 LED 디스플레이 또 이마트 의외로 성장하고 있죠. 하나솔루션, 현대제철, 대한항공, 한국전력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부의 어떤 개편안과 함께 빠른 변화가 나오고 있죠.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영업이익은 그래도 여전히 안 좋을 것이다. 다 아시는 것처럼 관광, 레저, 화장품 쪽입니다.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 어떤 소리 소문 없이 고점에서 한 20% 빠졌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기점에서 코로나19에 따라서 어제 회복된다. 백신 효과와 함께 너무 기대감을 키웠다가 확진자가 한 1,000명대 국내에서도 들어오다 보니까 빠르게 기대감이 소멸되는 국면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확진자 수와 함께 또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그리고 또 항공주 여전히 적자 확대고요. 지금 CGA, CGV, 강원랜드, GKL 적자 쪽으로 전환될 것 같고 그 밖에 호텔 신라, 라뮤르지 대표적인 화장품 면세점 이런 쪽들도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어떤 의미 있는 실적 변화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LS 같은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넘어가면서 빠른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특히 최근에 이어졌던 돈 가격의 강세 흐름들 자회사가 모두 다 이를 반영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니코동 세련이라든가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해적 케이블 관련된 수주 얘기들 나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혜는 LS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계속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건설주의 대표주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 1,100억대로 빠르게 안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국내 수주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해외 수주도 은근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만 3조 원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의 또한 축으로서도 한 번쯤 지켜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